자,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영어에서 소통 기술 보충 설명 세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영어에서 소통 기술 보충 설명을 월요일에 했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국제학술 대회 참석 해야 되는 관계로, 물론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지를 못하고 원격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일정을 좀 바꾸게 됐는데, 잠시 제가 이번 주에 그 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실제 논문 발표했던 부분들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으로 녹화한 게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논문 발표하는 부분들을 직접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들 담당 교수가, 과목 담당 교수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잠깐 좀 국제학술대회를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그 버추얼로 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이제 여기 넘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스는 이제 그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스 앤 매니지먼트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국제 학회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통신망 운영 관리에 관련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때까지 개발되어 있던 기술들을 서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하는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보통 1년에 이제 모이면 한 300명 정도, 그 정도 모이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원래 그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게 돼 있고, 이번 주,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NOMS라고 하는, NOMS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매년 그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학술대회고, 여기에서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커미티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은 이제 운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가 있고, 자, 여기 잠깐 가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전체 총괄하는 이제 그 회장, 외국분들이 이제 있고, 헝가리분, 미국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시는 이제 그런 코치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키노트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얼굴이 나왔네요. 제가 이제 DEP는 The Distinguished Expert Panel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그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주제 발표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패널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그쪽 위원회를 이제 스웨덴에 있는 스테들러 교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이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을 이번 주에 계속 활동을 원격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시면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어제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하나의 세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어제 발표했던 거 잠깐 좀그 보여드리면, 자,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했던 그런 제목을, 제목이 바로 이제 Management of Smart Vehicular Handover in Overlapped V2X Network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자율 자동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자율 자동차들이 실제 이제 도로망을 달릴 때뭐 그냥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도로상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 기능들이, 무선 통신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표준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연구실에 있는 황현동 박사과정과 같이 지금 이제 논문을 쓴 것이고, 잠깐 처음에 그맨 처음에 이제 논문 발표를 시작하는 부분, 중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건너뛰기로 하고요. 맨 끝에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질의응답 들어가는 부분, 여기 부분만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번 학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영어로 발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참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체 보실 때뭐 제가 그렇게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발음 쪽을 기대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되 저도 역시 이제 경상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발음이 그뭐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이제 거의 뭐좀 완벽하지는 못하고 좀 그렇지만 뭐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는 이 정도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좀 부연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Hello everyone. My name is Youngtak Kim. I'm a professor of Yeongnam University, Korea. I'm glad to meet you through virtual conference today. Today, my presentation will go through with the following outline. After introduction, including the context, I will explain the background and the related work briefly, including our previous research work. My presentation will mostly focus on the management of network initiative smart handover, which is a key point of this paper, and we will discuss about the details of oper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mart handover, how it handles by the vehicular side and then the roadside unit s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smart vehicular handover on NS3 network simulators will be explained, and th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will be discussed, followed by conclusion. So firstly,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s very important nowadays. So it provides time-critical safety applications which make some accident avoidance and mitigation of road intersection collisions, which is very important in our daily life. And the traffic efficiency is provided using the current road traffic data and then ITS service advertisement, so we can make the overall the transportation more easy and then more efficient. And then also the ITS provides infotainment applications for the tourism and then shopping information when you move around on your vehicle. But the key requirements of vehicular communication include safety applications, which is a high reliability and a high packet delivery ratio. So, in order to avoid the car accident, each car must transmit or broadcast its position in periodically. Usually, the strict delay constraint is required. So, within 100 milliseconds, the safety message must be delivered to all others. And then, high security is necessary also. And then, also, non-safety applications must be supported. So, currently,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is, the vehicular networking, are supported by IEEE 1609.4, which is based on CSMACA, and then WAVE, th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Also, IEEE 802.11p is the physical layer, the basic standard. So, the major challenges in자, the safety 세부적인 message 기술 내용들은 delivery in 뭐 여기서 좀 IEEE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16 마지막 부분에 이제 쭉 이게 본문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쭉 하면은 우리가 그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 이쪽 잠깐 좀 보죠. 2X networks.
So we implemented those proposed schemes on아, the 앞에 NS3 conclusion 시야 simulator. 하는 걸좀 보는 게 좋겠군요. The safety on the road may be enhanced by using our proposed the mechanism. So in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nagement scheme for network-initiated smart vehicle handover in overlapped V2X networks with slotted TDMA multi-channel MAC. So the key point is network-initiated smart vehicle handover in overlapped V2X networks. So we implemented those proposed schemes on the NS3 simulations, and then we confirmed using that simulations the performance the received was quite good. So network-initiated smart handover between neighbor WBSS greatly enhanced the BSM packet delivery performance by minimizing the contentions in registration procedure. And then, as a future works, we are planning to optimize the proposed scheme on various network topology, not just simple linear topology, including some crossway and then also some fluctuating traffic volumes. Well, that concludes my presenta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we'll be happy to answer and then discuss further. Thank you.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이제 듣고 난 뒤에 이제 손 들고 질문하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면은 논문 한 편당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이제 20분 정도 발표하고 5분 정도 질의응답 가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그 정확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물그리다가는 또 시간 다 까먹고 나중에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재촉당하고 그러면 또 긴장해서 또더 버벅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번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그런 이제 그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뭐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그 이제 제출해야 되는 과제물 중에 한 가지가 3분 스피치가 있습니다. 3분 동안 영어로 발표하기.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제출하게 되니까 이 부분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참조해가지고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계속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격적으로 그 보충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어 의사소통 기술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자, 오늘 학교에서 발표되어 있는 이제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그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번 학기 지난번에 공지사항은 이번 중간고사 기간까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를 아직 이제 미정으로 추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학교에서 다시 공지사항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상황으로 됐습니다만은 이제 외국 뭐 이웃 일본만 해도 아주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캠퍼스에서 직접 이렇게 수업하는 것들을 아직 좀 너무 시기상조다 뭐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전국 대학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 학기는 아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런 했고요. 우리 대학도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는 하여튼 계속 확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목들 중에서 실험이나 실습이
캠퍼스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과목들은 별도의 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영어의사 소통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학교에 와서 실습이나 실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오늘 공지가 됐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전체 성적이 상대 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성적이 이제 상위 뭐 A는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된다. B는 얼마 이내, B 이상은 또 얼마 이내 해서 이제 그 성적에 보통 쿼터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절대 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 쿼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과제물도 잘 제출하시고 시험도 잘 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두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 전체가 또 엉망이다 그러면 이제 뭐 성적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뭐 이상을 몇 퍼센트 줘야 되고 아니면 뭐몇 퍼센트 이상 줄 수는 없고라는 이런 이제 규정 자체가 이번 학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실력을 잘 이제 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이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중간고사까지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시험 칠때뭐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려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성이나 그 다음에 뭐 시험 칠때 사실 온라인으로 치게 되면 이게 뭐 여러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의하면서 칠 수도 있고 뭐 대신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시험을 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지정된 시점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평가에 같이 이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과목에서도 요구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어떤 그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정상적으로 치는 그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간은 원래 이제 그 중간고사 일정으로 이제 그 공지가 되는 그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거는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열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정된 시간 동안에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 안에 결과물을 제출을 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내일 모레 중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은 이제 중간기사 고사 기간 중에 실시가 되고 지정된 시간에 실시가 된다라는 건 먼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 전체가 다시 재조정돼 가지고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내일 모레 중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공지 사항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 성적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그 항목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좀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그 강의 포털에 공지 사항으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번 그세 번째 보충 설명에서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vocabulary 어휘 공부는 계속 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때 어휘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발표, 좋은 에세이를, 좋은 논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휘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주 이제 15단어씩은 제가 이제 숙제를 줍니다만은 교재에 있는 나머지 단어까지 전체 포함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어휘 시험이 나가는데 그때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숙제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단어 중에서도 좀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시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확히 좀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가장 항목이 또 크고 비중이 이제 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영어 논술,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제 그 전체 영어 논술을 준비하는 그럼 어떤 글을 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절차가 보통 한 6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수업 중에 과목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논술 작성에서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겠죠.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그 지정된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다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면 이제 바로 곧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세이를 작성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제 수집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사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모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만다라트 차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겠죠.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구성입니다. 실제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럼 어떤 순서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설명 방식으로 기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거나이저,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 또는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있는 것이 이제 마인드맵,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이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라인 작성할 때 있었던 그 세부적인 항목마다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했던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는 오거나이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털, 골격이 이제 잡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라이트를 해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그러면 이제 이 초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쭉다 정리를 먼저 해 나가죠.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검토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거, 구성에 대한 부분과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각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리뷰를 할때 친구한테 꼭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했던 에세이를 좀 전해주고 그걸 좀 읽어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이 머릿속에 다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어색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글로 옮겨 쓰리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또 금방 이게 보이게 되죠. 원래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아주 쉽게 본다라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발견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 거는 아주 그냥 그 현미경처럼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고 그 금방 찾아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글쓸 때도 적용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 친구한테 좀 읽어봐 달라 그러고 어색한 거는 없는지 아니면 표현을 좀더 가다듬을 쓰면 좋을 만한 거는 없는지를 반드시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죠. 반드시 2명 이상한테 그 부분을 이제 그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조언을 좀 받고 난 뒤에 그 부분을 한번더 교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 부분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체 그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정리를 했는데 친구가 보니까 야, 이건 이런 식으로 설득이 하기가 힘들겠다. 오히려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근거라고 이렇게 드러났던 부분이 있는데, 야, 그거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득 당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이런 이제 그 조언이나 검토 의견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논리적인 근거를 좀 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더 탄탄한 그런 논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번과 6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제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는 뭐 교수인 저도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과 같이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학생이 써왔던 거를 내가 보고 교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고 내용 자체를 이제 검토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여기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프로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좀더 전문가한테 이 부분을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술 분야에 있는 공학 분야에 있는 이런 이제 논문들을 외부에 있는 이제 영어 전문 회사로 보내서 그 번역 통역하는 데그 전문 회사로 보내서 보통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분량에 되는 그 논문 하나를 이제 영어로 맡겨서 이렇게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아마 요즘에 한 3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번 이제 검토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서툴고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문법에 맞춰야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양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정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결과가 바로 이제 파이널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러나 뭐 오타 같은 이런 것들 다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논문으로 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이런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숙제 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아니면 어떤 뭐 전문 기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영문으로 기술 문서 아니면 논문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데 가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다시 가져와서 우리 회사, 우리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있는 업무로 다시 연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뭐 저도 계속 지금도 이런 부분들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도 꾸준히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난주에 했던 5장까지 해오면서도 이제 이런 논술을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집단 토의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스캠프나 마인드맵 작성하는 거나 만달라트 차트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서 트리즈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만달라 차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 이제 도구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이제 그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브레인스토밍하고 클러스터링 해 나가는 이런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제 화이트보드나 그다음에 칠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벽에다가 막 갖다 이제 백지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할 때도 바로 이런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지우고 다시 새롭게 이제 쓰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또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준비를 해두고, 생각이 나는 대로 키보드 위주로 갖다가 붙여놓고, 그것도 색깔별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기도 하죠. 그럼 이건 이제 이 마인드맵은 지난번에 강의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부분인데, 바로 이제 이렇게 중심,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그 소주제 키워드가 있고, 그 밑에 또 열거되는 단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좀 매번 지우고 또뭐 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만달라트 차트가 되죠. 자, 여기 만달라트 차트는 실제로 이 만달라트 차트를 맨 처음 써서 좀그전 세계적으로 만달라트가 많이 소개가 됐던 일본 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작성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오타니 쇼헤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는 목표가 일본에 있는 8개의 야구 구단에서 드래프트 1등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구단이 자기를 다맨 먼저 뽑고 싶은 선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8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스피드. 스피드가 이게 이제 공을 던졌을 때 이제 그 공의 빠르기죠. 그래서 이제 오타니 쇼헤이의 목표가 시속 160km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보통 우리나라 이제 특급 선수들이 이제 그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그때 이제 보통 한 150km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50km 넘어가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그 메이저리그 쪽에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바로 그 목표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피드를 160km, 시속 160km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 거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하체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축을 돌리고 체중도 증가를 해야 되겠고 어깨 주위를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에 있던 구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공이 이제 커브가 심하게 꺾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던져서 제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뭐 릴리즈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만들기 유연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멘탈 그 정신적으로도 좀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홈런 한방 맞았다고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한방 맞아도 뭐 꿈쩍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잘 유현진 선수처럼 잘 참고 던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멘탈이 강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성도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그 이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변화구도 다듬어야 되겠고 야구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에세이를 쓰기 위해 가지고 핵심적인 주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주제, 그 소주제를 뒷받침할 때, 뒷받침하는 문장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아웃라이닝은 이제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 주제문, 소주제문 같은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전반적인 이제 그 에세이 자체를 이제 작성할 때 보면 맨 처음에 서론에서 있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독자와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게 하는 주의 집중 표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에서 다루는 주제가 중요하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걸 이제 부각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과 이제 그 문맥을 설명해라. 그 다음 주장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 문장과 그 뒷받침되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열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본론 세계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주제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논리적인 근거를 차례대로 하나, 둘, 세 개를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 주제 문장과 거기에 대한 보조 설명, 그 다음에 그 보조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개의 논리적인 근거를 차례대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 핵심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그럼 서론에 제시했던 주제 문장을 본론에서 이제 설명한 논리적인 근거하고 함께 다시 한번더 표현하고, 이때 위에서 했던 이 주제 문장을 그대로 뺏기지 말고,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하지 말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독자나 청중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마지막에 붙여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되겠고, 그 아웃라인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렸던 인트로덕션에서 1.1, 1.2, 1.3에서 각각 있는 이 부분들이 예와 함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텐션 그랩에서 속담 같은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든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뉴스나 방송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다 쓰든지, 아니면 작년 말에 좀 유명한 게 있었죠. 그다음에 뭐 청담동 서울에서 있는 거기 이제 그 뭡니까 학생들을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그 보내기 스카이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했던 거뭐 누구누구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그 듣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빨려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맥에 관련된 왜이 문제가 중요한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지, 그 다음 내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논리적인 근거를 열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본문에서는 이제 처음에 전환 문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문, 토픽 센텐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문장들로 구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제 그 전환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발표했을 때도 마지막에 결론 들어갈 때 보면 in conclus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in conclusion 또는 in summary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걸 요약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 문장,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하시고, 근데 문장을 그대로 카피하지 마시고 약간 다른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suggestion. 자, 위에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 그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는 이제 그런 공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청중들 머릿속에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논술을 작성한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저쪽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취업 쪽을 준비할 때 그때 면접 볼 때도 같은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조리 있게 발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한마디를 딱 던져가지고 그 심사관들이, 그 면접 심사관들이 기억에 남게 만들고, 그래, 맞아, 저 친구를 꼭 뽑아야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것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체계적인 그 주장하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주장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연관성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항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요건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주제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나머지 논술에서 다른 걸다 지우고 난 뒤에 한 문장만 남겨보라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이 주제 문장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 문장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두번 배치를 합니다. 서론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한 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쪽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맨 처음에 있는 것이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한 attention grab가 이제 중요하죠. 이 내용들은 이제 6장 이번 주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거기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아 7장이군요. 다음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픈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실제 우리가 이제 attention grab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7장을 미리 한번 훑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좋은 예제들을 많이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이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질문으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제의 문맥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General Statement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의 문맥,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할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왜 중요한지, 왜 같이 고민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독자나 청중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의사소통 기술 과목을 설명하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왜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시험을 준비할 때, 면접을 준비할 때, 그때 영어 실력들을 함께 갖추어가지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제 그 부분이 실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관계가 없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지죠. 근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새롭게 주장하는 이런 기술들이 뭐 일상생활 어떤 게 영향 주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 신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장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주제 문장이 있어야 되고, 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되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논리적인 근거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한번 작성된 주제 문장은 결론 쪽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주장을 하는 양괄식 구조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결국 이제 그 서론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쪽에서는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주제 문장을 이야기할 때 논리적인 근거로 들었던 그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본론에서는 맨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중심 문장을 배치하는 두괄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키 센텐스 하나를 딱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고 나머지를 써야 되지, 반대로 하게 되면은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난 부분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나머지를 읽을 생각을 하지, 첫 번째부터 뭐 횡설수설하게 되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에세이 쓸때 미리 이제 훈련을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논술을 그 논술로 평가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탄탄하게 서로 잘 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간에 연결할 때도 원인, 결과, 아니면 선후, 비교나 대조, 보충 설명이나 예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도록 해서 쉽게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빨리 공감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연결할 때 적합한 접속사나 부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단 간의 이제 연결도 하나의 어떤 소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문단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되죠.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이 잘 되게 만들고, 그다음 문단들 간의 이제 관계가 이게 대등 관계인지 아니면 선후 관계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 간에도 연결을 잘 시켜야 되고, 다섯 개의 문단 간에도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주제 문장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양괄식 구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본론에 제시됐던 논리적 근거를 함께 열거해서 좀더 설득력이 좀더 강하도록 해서 이제 재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제안을 해라. 들은 사람이, 여러분들 글을 읽었거나 여러분들 발표를 들었던 사람이 뭔가 머릿속 오래 남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뭐 발표 듣고 난 뒤에 가면서 질겅질겅 뭔가 씹고 갈수 있는 게그 뒷맛이 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럽니다. Something to chew 그러죠. 아니면 더 Something to take home 해서 집으로 가져갈 거.
그러니까 덕태 하나 해가지고 들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논술의 저자나 독자, 발표자,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저자나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은 우수한 논술의 핵심 요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문장이나 응집력, 단일성, 통일성 같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미 지금 이제 숙제들 하실 때 에세이 쓰기가 이제 숙제로 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쓸때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 문장하고 소주제 문장이 결국은 대주제 문장이 한 문장으로 내가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주제 문장은 이제 그때 제 대주제 문장에 있었던 논리적인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지고 다시 더 보강을 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전히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얼마는 돼야 된다고 아니면 얼마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외국 사례나 OECD 사례나 국가 통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들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이 해야 되는 일이고, 본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소주제 문장, topic sentence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괄식이라는 걸 앞에서도 강조를 했죠. 서론에서 한번 주장하고, 본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장하고, 결론에서 주장하고, 본론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논리적인 근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응집력을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론 부분, 본론 부분, 본론이 하나, 둘, 세 개, 결론 부분이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응집력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단 안에서 각각의 문장들 간에도 이렇게 이제 응집력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을 이제 강화시키도록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접속사.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시간이라는 거, 원인이나 결과, 목적, 조건, 양보나 양태, 제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문장하고 문장이 응집력 있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환어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뒤에서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나 반전 또는 대조나 비교, 원인 결과, 첨가 보충, 언급된 내용에 대한 예시, for example 같은 것 써서 아니면 언급된 내용과 다른 가정을 하다거나 otherwise 같은 이런 거, 부연 설명하거나 in other words,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수준의 나열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여기 firstly, 그 다음에 secondly, thirdly 하는 것도 그 본문의 단락 세 개가, 본문에 있는 단락 세 개가 동등한 수준으로 나열이 될때 바로 이제 firstly, secondly, thirdly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또 다른 어떤 이제 관계에 있으면은 firstly, secondly, thirdly 보다는 다른 어떤 이제 접속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등한 수준의 어떤 나열이냐, 아니면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원인과 결과 관계냐, 이런 부분들이 문단 간에도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다음 화제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점을 제시를 하거나 위치 제시하거나 이럴 때 바로 이런 이제 그 접속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문단에서 전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서론을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거. 본론에서 첫 번째 본론이 끝나고 두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끝나고 세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론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본론 1, 2, 3 여기 안에 전환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결론에서는 in conclusion 또는 in summary로 전환 구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론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전환 구절이 없죠. 자기가 맨 처음이니까. 대신에 attention grab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 자,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번 주에
보충 설명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성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에세이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숙제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아까 제가 그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이제 사례를 직접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이제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는 그런 에세이가 좀더 응집력이 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기발한 그런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제시하시는 그런 에세이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충 설명은 뭐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공지사항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 학기에 있던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그 기간은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 있는 원래 이제 시험 날짜에 우리가 시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과 뭐 이런 부분들은 내일 모레 정리해서 이번 주 안으로 목요일쯤에 제가 이제 그 공지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뭐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이제 그 질의 사항으로 그렇게 올려주시고 하여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으로 수업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하여튼 집중력 잃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들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만날 때까지 계속 하여튼 열심히 그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학기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귀등으로 그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수업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기로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